다사다난했던 열차 운행에 함께해 주신 승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서쪽 하늘역입니다. 열차가 정차한 후 최대한 빠르게 종착역을 벗어나기를 추천드립니다. 따돌렸다고는 하지만 언제 불편한 손님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군. 저기 봐. 창밖 멀리 희게 빛나는 은하. 저게 아마 흐르는 휘핑크림 은하일 거야. 우리가 헤어질 곳. 야, 도넛! 마지막까지 네 말을 못 알아듣네. 그건 미안해. 그래도 응원해주는 건 알아들었어. 고마워. 어디서든 잘 지내, 도넛. 매달려도 안 돼. 너도 이제 스토커한테 시달릴 필요 없잖아. 자유롭고 편하게 여행을 다녀야지. 함께. 잠깐, 너 이제 내 말을 정확히 알아듣는... 이 불길한 소리는... 다들 어서 열차에서! 잡았다! 여보! 생각보다 끈질긴 녀석이었네. 도넛을 놔줘!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이 열차의 모든 승객들을 세뇌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넛도넛도 빔을 쏘지 않은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주적 도넛이 되는 날이 며칠 미뤄지는 게 싫어서야. 그래, 내가 너무 아니했지. 우주의 폐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겨우 실패할 확률 조금 낮추겠다고 우둔한 이 녀석의 응석을 들어줬다니. 하지만 이제는 끝이다. 325호, 나와 한 몸이 되는 영광을 누려라. 나는 너를 흡수하고 이 우주에서 가장 강대한 존재로 거듭나겠다. 에이언 도넛, 반격해! 두 달을 쓰라고! 도넛과 도넛볼 합체! 뭐지 이건? 갑자기 깜깜해지다니. 아니야. 이게 아니야. 도넛도넛빔을 멈춰. 325호! 합체한 상태로 도넛도넛빔을 쓰면 우리가 그대로 작은 도넛이 되어버린단 말이다. 멈춰! 더 작아지고 있잖아! 멈추라니까! 안 돼! 이대로라면 무한히 영에 가까운 작은 도넛이 되고 말아! 그만! 제발 그만! 안 돼! 에일리언 도넛? 네, 스타더스트 쿠키, 정신 차려! 괜찮아. 방금 충격이 어마어마하긴 했지만 내가 기절할 줄은. 이건 암흑 소용돌이? 아까 들은 게 꿈이 아니었어. 합체에 실패했구나, 닥터 먼치킨. 아무튼 일어났으면 좀 도와줘. 열차가 끌려갈 것 같아. 미키의 맛 쿠키, 다들 꽉 잡아. 내가 열차를 붙들고 날아올라 볼게. 우리를 구하려고 하다. 이미 늦었... 너희라도! 싫어. 다들 안전벨트매!
함께 소용돌이를 나갈 거야. 그리고 모두 종착역에 도착할 거야. 같이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은하를 구경할 거야. 야! 하지만 소용돌이를 이긴 힘이 너무 강해서 이대로 튕겨져 나갈 거야. 스타더스트 쿠키, 빨리 열차를 붙잡아. 차라리 이 힘을 이용해서 도망가자. 빨리, 멀리. 너희 먼저 가. 뭘 더 하려고? 닥터 먼치킨도 에일리언 도넛도 지금쯤이면 저 힘 때문에 별 부스러기만 해줬을걸? 빛도 시간도 저 안에선 존재할 수 없어. 잠자는 달님의 손길도 여기서는 희미하다고. 아나, 돌아올 수 없는 저 경계를 운명의 지평선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나 지평선 너머를 보고 올게. 뭐?